야, 이쪽은 진짜 신기하네요, 바위들이. 하나하나 이렇게 다 쪼개져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. 네, 그렇죠. 네.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영암의 월출산해 그리고 광암터라고 하는 곳이거든요. 광활한 암석이 터를 이루고 있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광암터인데, 네. 이 주상절리가 굉장히 잘 발달해 있는 곳이기도 해요. 그렇구나. 네. 와. 네. 이게 바위들을 진짜 네. 누가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잘라놓은 것처럼. 네, 떡 쓸듯이 썰어놓은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야, 진짜 신기하다. 아까 올라올 때랑은 또 다른 느낌. 그렇죠. 또, 예. 이제 산성대 코스로 이제 내려가실 건데요. 이제 여기는 능선 구간인데 주변에 그렇게 숲이 많이 없어요. 아. 그래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네. 한가롭게 갈 수 있어요. 바위 능선길을 걸으며 그야말로 자연이 빚은 보물들을 만날 수 있는 산성대.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산을 보는 것 같은데요. 아, 멋지네요. 여기가 그냥 갑자기 확 또 퍼지네요. 네, 그 차이가 있죠. 월출산이 막 가파르고 오르막내리막이 많아가지고 네. 에너지 소모는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오히려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은 되게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. 그냥 빡빡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보여줄 때 빡 보여주고.